보이스 스튜디오는 소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설정에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오디오는 로지텍 웹캠 C920으로 지금 마이크 오디오를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보조에 대해서 필터를 속성이 들어가서 필터를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극성 반전 노이즈 게이트, 소음 억제 압축 방식, 음성 제한 증폭 확장기라는 이런 이제 소리에 대한 필터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소음 억제 눌러서 소음이 조금 안 나게끔 조절을 했고, 압축 방식에서 여기 출력 증폭을 보면 소리를 아! 했을 때, 아! 했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좀 안정적인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 파란색에 올수 있도록 아! 해도 안 올라가게. 맞아. 네. 안 올라가게끔 안정적인 소리를 낼수 있게 출력 증폭을 좀 조절을 했고요. 여기도 역시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큰 소리가 나도 안정적인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음성 제한이나 노이즈 게이트 이런 값들을 줘서 소리를 좀 조정을 할수 있는 필터 값을